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감자 범벅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두 번째 감자 범벅이거든요. 제가 이미 밀가루 수제비를 넣고 만든 감자 범벅이 있고요. 오늘은 그동안 구독자님들이 밀가루가 들어가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른 구독자님의 힌트로 오늘은 100% 감자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두 군데로 깎아서 나눠 놨는데요. 500g, 500g씩. 그러니까 감자 하나가 그냥 큰 거 아니고요. 100g 정도 하는 작은 사이즈, 왕란 계란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. 이거를 다섯 개 나눠서 하는데요. 옹심이 만들어서 수제비 만들 겁니다. 먼저 이렇게 딱 썰어줘야 되거든요. 지금은 옹심이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. 얇게 썰으시면 갈기가 더 좋습니다. 물은 감자가 돌아갈 만큼만 넣으시면 되는데요. 물은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어차피 물은 다 버리실 거거든요. 믹서기에 넣고 갈아보겠습니다. 감자를 이렇게 다 갈았으면은요, 오늘은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면보를 사용하겠습니다. 주머니 없으신 분이 주머니 사러 가야 된다 하시길래 이런 떡을 찌거나 하는 이런 면보 있죠. 고작이 있으면 어느 거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요 밑에는 바구니처럼 이렇게 받쳤거든요. 여기다 부어주겠습니다. 얘를 꼭 찍어요. 천천히 눌러서 가능하면 꼭 짜주겠습니다. 자, 꼭 짜주세요. 전분을 이제 가라앉혀야 되니까 요 물은 버리지 마시고요. 이대로 두는데 한 20분만 두시면 돼요. 옆에다가. 만약에 잊어버리고 이걸 모르고 버리셨다. 그러면 전분 가루 있죠. 그거 쓰시면 돼요. 꼭 짜서 건더기를 수저로요. 이렇게 긁어 놓으셔야 돼요. 이게 전분은 아니에요. 그냥 감자 갈아놓은 가루. 그리고 모아 놓으시고요. 콩은 제가 미리 불렸는데요. 이거는 완두콩 말른 거고요. 어느 콩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만약에 팥을 쓰실 경우에는 이제 미리 삶으시고요. 팥은 뜨거운 물에서만 불거든요. 그래서 삶아서 불려야 되고요. 다른 콩들은 다 찬물에 담가 놓으시면 웬만하면 다 불어나거든요. 완두콩 같은 경우는 빨리 불어납니다. 한 시간이면 다 불어날 정도로. 강낭콩 같이 생겼죠. 이런 강낭콩 같이 생긴 거 또 뭐든지 좀 굵은 거라서 5시간 불렸고요. 여기다가 감자를 이런 식으로 듬직하게 썰어서 불린 콩을 2컵을 썼는데요. 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콩 많이 쓰시면 맛있더라고요. 이거는 감자를 다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삶으시면 되는데요. 지난번 제가 삼성당 유수가를 넣었는데 오늘은 설탕을 넣을게요. 자, 설탕을요 안 넣으셔도 돼요. 예전에는 그냥 소금만 넣고 해 드셨거든요. 자, 소금은 이런 식으로 자 깎아서 1/2 넣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삶아 보겠습니다. 처음엔 강불이고요. 또 끓으면 놔주시면 돼요. 감자를 푹 익히는 게 먼저거든요. 감자 국물이요 한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가라앉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부어서요. 이 물은 버리시면 돼요. 또 아까우시면 이것도 끓여서 김치 국물로 또 활용하시면 돼요. 긁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. 이걸 아주 꼭 잘 짜신 분들은 이대로 하니까 벌써 다시 뭐 마른 감자 전분가루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대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이제 전 여기다가 자 약간의 소금과 그리고 이거는 전분가루를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잡쌀가루를 좀 넣어보겠습니다. 여기 김치 담는 용으로 파는 잡쌀가루 있죠. 그거를 한 2스푼 넣어보겠습니다. 전분은요 금방 드시기는 참 좋아요. 이게 쫀득쫀득하니 참 맛있거든요. 하루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. 근데 전분은 차갑게 식으면은요 좀 딱딱하게 굳어지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잡쌀가루를 섞었는데요. 전분가루나 잡쌀가루를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. 더 쫀득하게 드시려면 전분가루를요. 조금 부드럽게 드시려면 잡쌀가루를 이렇게 섞으시면 됩니다. 섞으신 다음에요. 납작하게. 자, 이런 식으로. 크지 않습니다. 스푼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죠. 이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 놓겠습니다. 약한 불에서요 이런 식으로 감자가 이렇게 툭 부서질 정도도 부서지거든요. 근데 지금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. 이 정도 하면
나중에 이제 조금 살 수 있거든요. 물이 부족하면 한 반컵 정도 더 넣어주시고요. 만들어두었던 감자 수제비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. 이거 감자 수제비 익히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덮어두고요. 그 대신 불을 아주 약하게 줍니다. 감자 수제비가 익을 때까지만 조금 놔두겠습니다. 지금 한 6분 정도 지났는데요. 여기에 수제비가 딱 익었는 것처럼 표시가 납니다. 좀 투명해졌거든요. 이 정도 물이 지금 없어졌죠. 그것도 타진 않았거든요. 근데 물은 얼마든지 조금씩 더 넣어서 다시 수분 날리시면 되는데요. 불 끕니다. 감자만 좀 으깨주겠습니다. 그냥 저런 식으로 감자가 굉장히 박신박신하죠. 식으로 다 됐거든요. 수제비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. 이렇게 다 으깨주겠습니다. 수제비는 이런 식으로 옆에 좀 넘겨놓고요. 감자만 이런 식으로 으깨주겠습니다. 감자가 대충 으깨지면은요, 여기서 이제 드셔보시고, 뭐, 간이 부족하면 여기 더 하셔도 되고요. 드셔보시고, 간이 맞으면 그냥 드시면 되고요. 간식으로 드실 경우에는 조금 약간의 단맛이 필요하지만, 그거를 식사 대용으로 드실 경우에는, 김치와 드실 때는 사실은 단 거 안 넣고요. 소금만 약간 간간할 정도로만 넣어서요. 그냥 식사 대용으로 하시면 돼요. 감자 수제비를 넣은 감자 범벅이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감자 범벅은 이렇게 상상하시는 맛이에요. 근데 이 감자 수제비가 진짜 예술입니다.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있습니다. 떡을 먹는 것 같습니다. 맛있습니다. 이거 물김치랑 김치랑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밀가루가 없는 맛있는 감자 범벅입니다. 한입 하실래요?